이 굴비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분들이 굴비와 뭐 부서를 구분을 못하는데 네. 나를 부서라고 부르는 사람 부서버릴 거야. 예, 자 굴비의 하소연 만나러 가보시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여기 비장함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있습니다. 법성포의 뜨거운 하루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새벽에 찬 공기가 머리끝까지 쭉 뼛속에 하네요. 아니 대체 이 새벽에 동도 틀리면 한참 멀었는데 온 대체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디 싸움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싸움 난 소리 들리는데? 저만 들린 거 아니죠? 어디야? 아, 밖에서 들었을 때는 뭔 일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열띤 경매 현장이었습니다. 야, 보니까 여기도 저기, 저기도 저기 아주 진짜 조기 천지인데 아니, 이 조기들이, 수많은 조기들이 오늘 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한 시간이면 다 이루어지는데 전국 각지에서 보통 배들이 들어와요. 어머, 아니 그럼 지금 여기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안 되는 물량이에요? 여기에 있는 물량은 현재 다른 애에 비해서 뭐 절반 정도. 절반이요? 이게 절반이에요? 아니 이게 절반이면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소화시킬 때는 약 6천 상자 정도. 굴비의 고장을 찾아 전국에서 모이는 조개. 덕분에 법성포 사람들의 하루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잡아온 조개들은 탑차에서 내려져 크기와 무게에 따라 나뉘는데요. 얼마나 큰지 용도가 어떤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좋은 조기를 쟁취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이 조기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슉슉, 슉슉, 내 손은 말보다 빨러. 저 그 손바닥이 좀 궁금해요. 아, 이게 2등이고, 2이고, 3이고, 4. 이게 뭐 얼마예요? 6, 7, 8, 9, 10, 5, 4, 3, 2, 1. 그러면 이 눈치 싸움의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위판장에 경매장에 에이스 아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못 들었는데 19번은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낙찰 쪽가 받으셨죠? 예. 조금 받았죠. 조금 네. 그것도 좋은 가격에 좀 받으셨어요? 아, 좀 비싸게 받았죠. 왜요? 제일 좋은 고기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생사. 이 참조계에서 1등 생사. 아, 이건 뭐예요? 아, 이것은 그날그날 고기 시세, 고기 값을 형성하는 그 시세를 알아야 그 다음날도 좋은 고기는 얼마에 살 수 있구나 하는 이 장부입니다. 제 보물이죠. 저도 궁금했거든요. 대체 네. 이 수많은 조기들의 값은 어떻게 매겨질까 했는데 나름 이렇게 공책에 적어가며 전날 전전날 비교하면서 가격을 매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날 고기 상태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려지죠. 이야, 이분들은 그냥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었으면 다 이유가 있는가. 아, 완벽하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으시겠다. 이 싱싱한 조기들은 영광에서만의 특별한 염장법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가공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1년 이상 간수가 충분히 빠진 천일염을 사용하는 영광만의 비법. 원래 옛날 방식은 이제 콧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가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아가미에다가 제가 이 모습을 봤었거든요. 옛날에는 아가미를 싹 벌려서 소금간을 해주었는데요. 이것은 영광만의 염장 방식으로 섭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개의 어획량이 많아서 삽을 이용해 소금칠을 구석구석 해준다네요. 와, 소금 뿌리는 솜씨가 장난이 아니신데요. 저 박지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도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좀 짜증나요. 어이, 그래요? 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돼. 아, 망했네.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아, 멋있더라. 소금 간을 한 조기들은 골고루 섞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기에 간이 잘 배이겠죠? 아, 잠시만요. 아, 너무 두 분이서 재밌게 호흡이 촉촉하니까
아, 보는 저도 너무 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도 한번 해볼 수 없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 왜요? 노하우 좀 좀 알려주세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러면 제끼시면 됩니다. 아니, 너무 제낀다. 너무 애매모호한 가르침인데. 하지만 눈썰미 좋은 박지선은 제가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우, 삽 지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우, 힘드네, 힘들어. 소금 까느라는 삽질도 다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영광 참조기 가공에 또 다른 내공이 쌓인 분들이 있는데요. 조기 옆걸이만 최소 8년차 이상 하루에 조기 150두름이나 엮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빠르시더라고요. 네. 여기도 또 이렇게 산처럼 또 조기 쌓아놓고 굴비 쌓아놓고 또 포장하시네. 아니, 이건 또 뭐하는 작업이에요? 예, 이거는 낙지 포장, 배달 포장으로 인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직목 포장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처럼 먹거리에서 막 하는 거 불편하잖아요. 먹으러 막 화려하니까.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낙지 포장으로 이렇게 요즘 현재도 먹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포장 옆걸이네, 포장 옆걸이. 요즘 시대에 맞춰 굴비도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굴비를 먹어봐야 그 매력을 제대로 알 수 있잖아요. 굴비전, 보리굴비, 고추장굴비, 조기탕까지 자린굴비도 반했다는 그 맛. 비리지 않아 어린아이도 잘 먹고요. 멀리 서울에서도 소문 듣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 특별히 만난 영광 미식 필수 아이템 굴비. 어서 와라. 자린굴비가 반할만 합니다. 인정? 와, 이건요,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잘하네. 이건 내 마음의 댄스예요. 진짜.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은 더해지고 굴비는 더더욱 땡기고 어쩜 이렇게 맛있는 요리가 많을까요? 김이 나는 하얀 속살을 밥에 올려 먹고 얼큰한 조기탕까지. 야, 이 세상이 다 제 거랍니다. 영광 법성포 굴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또 한 번 먹은 사람은 없다잖아요.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굴비야 사랑해, 영광 굴비야 만나서 영광입니다. 굴비가 모신 팥도둑,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영광굴비로 올겨울 입맛을 채워보는 건 어떠세요? 아, 저도 보리굴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지선 씨 굉장히 부럽네요. 아, 그렇습니까? 쫓아가서 저도 먹고 싶네요. 네, 영광하면은 이 모시송편 그리고 또 이 굴비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이 굴비에 관해서 굉장히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어요. 낱개로 이제 포장을 한다는. 네. 이 포장의 변화도 볼 수가 있었고 또 경매 이렇게 사인하는 거. 아,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 그건 뭐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염장인가요? 아가미야 아까 소금이가 였습니다. 예. 저기 아감이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자, 영광굴비 잘. 네. 봤습니다. 예. 네, 영광굴비는 사실 사시사철 먹어도 좋잖아요. 하지만. 네. 겨울에